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89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시며 또한 우리들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치유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 1장 마지막 절은 다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그리며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장소의 이동을 하며 1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인 1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근, 흉년으로 시작된 1장의 말씀이 오늘 1장 마지막 절인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제는 베들레헴 땅에, 유다 땅에 기근과 흉년이 그치고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함으로써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시작하였지만 추수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1장의 말씀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각 장들은, 각 말씀들은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 속에서 말씀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두 자부들 오르바와 룻을 각자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가족들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각자 가족으로, 고향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한 이유는 나오미에게 그 어떤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그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다시금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룻의 반응, 룻의 결단이 어떠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룻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결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룻의 고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 앞에 나갔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룻에게도 전수되었으며 또한 룻 또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룻의 결단과 룻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는 그러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맹세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룻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두 말씀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여인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어버린 지금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 아주 위험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진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모압 땅에서 돌려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릇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릇된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결정 속에서 회심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잘못된 방향을 다시금 조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였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결단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은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게 되었다. 당시 그들의 도착이 베들레헴 성읍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여 년 전에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을 때도 아마도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이 그들이 이주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소란했을 정도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가정은 베들레헴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가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 온 성읍이 소란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란한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야기하며 자신을 말하라 쓴물이라 라고 부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또한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전능자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샤다이라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시고 징벌하셔서 더 이상 자기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 것이며 말하라 부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치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며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거하였던 것처럼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여인으로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나오미와 함께하는 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1장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한 예견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합니다.
나오미가 고백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으로 청지기로서 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 더 얻기 원하는 것들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오늘도 살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시는 주도 여호와여, 거두시는 주도 여호와인 욥의 고백을 또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양,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만족하는 삶,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이겨나가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지기의 삶, 관리자의 삶,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참된 종의 모습으로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쫓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두고 온 조국,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땅과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계속 남을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거룩한 제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말씀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과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세대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고 일어나는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말씀으로 정결함을 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유업들과 거룩한 경건의 능력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믿음의 유업들로 남기는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한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 이를
감사합니다.